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축구를 사랑해주시고 호랑나비의 영원한 주인공 대한가수협회 회장님이신 우리 김병국 회장님을 모십니다. 박수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저를 많이 기다렸네. 감사합니다. 경산에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은데 여기 가을 햇살에 어제만 해도 안 좋았는데 날씨가 오늘 호랑나비가 날라오니까 날씨가 상당히 좋아졌네. 우리 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회장을 3년 임기 이제 끝났는데 그 전에 부탁을 하셔서 우리 지부장님이 아주 참 훌륭한 사람이고 너무 열심히 오고 그래서 오늘 약속을 지키려고 KTX 타고 들이댔습니다. 변함없이 아침에 축구를 하고 그리고 그냥 일찍 내려왔는데 또 우리 해병대 전우에서 경상지부에서 나를 또 여기까지 차태서 주고 아주 인심이 좋고 너무 편안하고 아주 좋은 동네에 오게 돼서 근데 아침에 제가 조기 축구 하는데 동네 어른이 경산 간다 그랬더니 거기가 왕대추가 유명하다. 맞습니까? 네. 사과도 유명하고. 네. 사과, 대추, 포도. 근데 그 대추 없어요? 얼마나 큰지? 야? 할아버지 왜? 내가 뭐 잘못했어요? 네? 아, 악사, 야. 나도, 나 예. 아, 예, 있는군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연세만. 한잔 오셨죠, 벌써? 네네네. 네네. 건강하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나 야, 오길래. 아유. 좋습니다. 아주 야외에서. 자, 노래 한곡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노래를 잘 안 합니다. 그 식당 가서 출신이지만은 예능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야 저 아저씨 때문에 또 큰일 났네 오늘. 안쓰럽게 나만 좀 내줬어. 내 말만 하면 막어. 우리 저 진짜 평생을 노래하는 가수분들이 많으신데 저분들도 빨리 히트곡이 나와있지. 나도 십몇 년 걸렸어요. 운명생활 너무 오래했어요. 그렇게 안 풀렸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호랑나비 보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집안에 2남 3녀 6남매 누뚱인데 집안을 살렸죠 제가 호랑나비를. 그러니까 노래 하나가 그렇게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때만 해도 참 내가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랑나비 때 제 밑에 있던 가수가 이제 현철, 송대관, 태진아, 소른도, 현숙 뭐 이런 가수들이 있었어요. 내 위에는 그때 남진 나오나 조용필 세 분뿐이 없었어요. 물론 뭐 여성 가수도 있었지만은 근데 지금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뭐 나보다 시트콤 많다고 돈 많이 번다고 무지하게 자랑하는데 인간이 말이죠 인간이 변하면 안 돼. 시트콤이 한 곡 있어도 그때 자기네들이 내 도움을 받았으면 그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 방송국이나 어디 행사 많이 치면은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보면 어 왔어. 참 자 59년 원순이 한국만 네 그러세요. 예, 예 박수 치시고 추우신데 일어나서 뭐 춤춰도 상관없습니다. 예, 아 좋아요. 아 이게 이게 이래서인데 사랑은 모두
마시는 그 사람 마시는